제첫 유튜브 수익입니다. 421원 약수하죠. 이건 현재 수익입니다. 우상향하고 있죠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유튜브를 시작한 게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. 처음엔 홈페이지 매뉴얼을 올리는 게 목적이었고 그 후에는 재능 기부가 목적이었어요. 죽기 전에 알고 있는 거 공유하고 죽자. 금전 기부는 못해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기부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요. 기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한 달에 커피 한 잔, 1년에 한 번 가족 외식비 한 10만 원 정도만 들어와도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. 그런데 첫 달에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커피 10잔 값이 들어온 거예요. 46,600원. 야, 이게 사람이 기대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니까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는 거 있죠? 그래, 기왕 하는 거 재능 기부만 하지 말고 유튜브로 돈도 벌어보자. 그런데 열심히 해도 초반에는 수익이 거의 늘지 않더라고요. 여기는 아예 뚝 떨어진 날도 있죠. 그래서 여러 번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그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했습니다. 돈 벌려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. 욕심내지 말자. 구독자 조회수 적으면 어때? 왜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? 죽기 전에 네가 알고 있는 거 나누고 죽자며. 그거면 된 거야. 아, 욕심 부리지 말자.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튀는 시기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. 주식을 한번 치솟으면 대부분 고꾸라지는데 유튜브는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. 작년 8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수익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. 2023년 8월에는 81만 9천 원이 들어왔는데 올해 2024년 8월에는 180만 원으로 늘었어요.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20만 원 수준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50%가 더 상승했고요. 아마 올해 말이면 월 300만 원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7월 13일에 유튜브로 국민연금 만들기란 영상에서 2030년쯤이면 300만원 가까운 수익이 유튜브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잘하면 올해 안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고요.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이가 많아도 컴퓨터를 잘 못하셔도 유튜브 하실 수 있습니다. 부업이나 취미로 생각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하지만 않으면 뭐가 돼도 되니까 일단 유튜브 시작해 보시고요. 유튜브 초급 과정 9월 22일에 개강합니다. 금액도 싸니까 혼자 하시면서 잘 안 되셨거나 아,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. 여기 교육장에 와서 듣는 강의도 있고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듣는 강의도 있으니까 아마 부담 없으실 겁니다.